그대의 눈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고 우리 석판사 고맙습니다. 석판사. 소진된 상태인데 여기까지 또 와주셨습니다. 우리 이정희 대표님 큰 박수를 모시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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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는 전체 야권연대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여소야대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원내그룹단체 실현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해서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 계신 또 그동안 함께 애쓰셨던 분들께 너무너무 고맙고 또 특히 이 지역에서 지금 같이 계시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서 함께 하신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또 이 신의를 잘 이어가고 또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동지들 그대의 가슴 뛰는가 그대들의 피는 끓고 있는가 우리는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 작은 승리, 총선이 아니라 12월 대선 또 그 이후를 넘어서 진보가 집권하는 새로운 시대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이정희라고 하는 지도자를 새롭게 만났고 또 그 힘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전진하고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바로 그 길은 주민들, 국민들이 원하고 명령하는 길이고 거기에 부응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어떤 길도 갈 수 있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앞장엔 늘 이정희 대표님이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이 관악을의 승리는 이정희 대표님의 땀과 눈물과 그 열정의 결실입니다. 그것이 관악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감동의 정치, 진심의 정치가 승리한 것입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은 더욱더 이제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합진보당과 그리고 전체 야권은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국회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온갖 비리와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는 일을 하고 땅에 떨어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물론 굉장히 험난한 길이 앞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관악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관악의 튼튼한 야권 연대 그리고 정권 교체의 이 보루로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